저기 우리 오 뉴월드 위스키 써 있는 거 보니까 저쪽이 메타베브 같은데. 메타베브. 메타베브 쪽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는 예. 지금 보니까 완전 공항이에요 지금. 예. 승무원들이 예. 지금 여기에 지금 아주 컨셉이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훌륭합니다. 아홉 개 나라의 예. 술을 여기다 깔아놓은 거죠. 오, 이스라엘 우리 예. 그거 봤잖아요. 어머 멋지요. 아, 티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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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벳도 있어요. 어이. 덴마크. 덴마크. 아일랜드. 어이. 또 프랑스가 또 있어요. 프랑스. 한번 가보시죠. 어느 나라 지금 어느 나라 갈 거냐고 한번 찍어주세요. 어울리는 나라고. 예. 오호. 티벳, 티벳. 아, 티벳 정말 좋은 나라인데. 나라인데. 일단 또 이쪽으로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기가 진짜 여기 너무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신경을 같은데. 많이 썼네. 어, 여기 또 만나요. 예. 가족이죠. 예, 수유지식회와. 아, 거의 뭐 이제. 아니, 여기 지금 뒤에 엄청 잘해놨네. 예, 어우. 수리씨 아이디어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아, 예, 예, 예. 예. 어디로 가세요? 전 티벳 가라던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만나뵙게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뵙게 아, 여전히 잘생겼네. 아이, 예. 양악 수술은 지금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티벳에서 위스키가 나와요? 티벳에서 네. 나오는 이거는 스피릿이기도 하면서 위스키기도 합니다. 이건 티베트 술 주해 부관이라고 하는 술. 주해. 그래서 시험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어? 잠깐만. 향이 굉장히 바이주 같다. 우와. 잠깐만. 거예요. 이거 저기 빙초산 아니에요? 빙초산? 아, 굉장히 그 아로마틱한 향을 또 맛있어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맛도 괜찮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뭔가 시큼한 그게 있는데 뒤로 가니까 약간 그 누룩 같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곡물의 그런 향으로 넘어가네요. 네. 제품 자체는 기본적으로 몰트를 98% 이상 쓴 제품이고 그 다음에 몰팅부터 병유까지 한 중유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싱글 몰트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중국 그 고량주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중국의 것들하고는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티베트 전통 보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들이 1차적으로는 티베트 도자기에 들어가요. 전통 도자기에 들어갔다가 2차적으로 프렌치 오크랑 엑스버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오크트로 넘어오는데 오크트로 넘어오면서 이런 골디한 색깔들이 이제 뽑아지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몰트가 98% 이상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는 위스키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위스키랑 굉장히 비슷한 향과 맛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를 맛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뭐냐면 오크통에다가 넣기 전 직전까지의 그냥 그 스피릿인 거고 그렇죠. 예, 이 아이가 여기 들어가서 숙성이 얼마나 되느냐 혹은 어떤 통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바뀐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드셔보시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아까 근데 이게 약간 복숭아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어 이상하다. 이거 되게 묘하다. 굉장히 재미있는데. 네, 재미있는. 재미있는. 네, 이거 이제 국내에 아마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풀릴 예정이에요. 10월에서 11월. 네. 요거는 착각했다. 재밌어요. 재미있습니다. 맛은 호불호가 있어. 아, 호미입니까? 저는 중간이에요, 약간. 네, 칠린 호미 같은 정도. 네, 칠린 호미 정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마셔보고 예.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 씨, 여기 어디예요? 덴마크. 네,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네, 안녕하세요. 헛술입니다. 네, 저 유튜브 최대리 헛술이고요. 저 지난번에 제가 밀크 앤 허니로 같이 함께 했었는데 네. 오늘은 또 뉴월드 위스키 부스에 또 이 공항 출국 컨셉으로 제가 이렇게 또 승무원 복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네.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네. 보고 싶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닝 때 얘기하는데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새벽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다른 소리지 웃기려고. 아니, 앞에서 하시니까 또 좀 멀쩡합니다. 여기서 네. 설명 한번 그러면 우리 일단 요거는 덴마크 위스키인데요. 스코틀랜드 전통 방식으로 만들긴 하지만 이 현지의 그 재료나 피트나 회도 다 사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스모크 싱글 몰트. 요거는 까우스 트리플이라고 해서 라이, 스모크, 넌 스모크 세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좀 느끼실 수 있는 타입이고 얘가 이제 캐스크를 한 네 가지 정도 쓰는데 아메리칸 오크, 버번, 자메이카 럼, 마데이라까지. 마데이라까지. 맛있어요. 굉장히 몰티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그런 스모크한 감을 좀 덜 하고 약간 달콤한 향 같은 게 좀 더 많이 나는. 이게 이렇게 하실 때 본인이 좀 추구하는 그 술이라서 여기에 되신 건 아니고. 다 공부할 수 없죠. 이사장님의 지시. 아, 또. 지시로 약간 이 어울리는. 이미지. 아, 이미지로? 이미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티벳이구나. 아,
아, 이제 알 것 같다. 약간 승려 느낌 있습니다. 어, 팁의 승려 느낌.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그랬어요? 예. 아, 예, 굉장히 멀티하다. 예. 근데 다 평이 되게 좋아요. 오. 그리고 싸지가 않거든요.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소비자 구매하셨을 때 한 10만 원 중후반 될 것 같습니다. 네. 10중. 우리 지금 미국도 가야 되는데 여기 약간 좀 그렇다. 아, 네. 뭐야 이거? 조심하셔도. 의. 아 저도 보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분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시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예, 저희가 네. 저희가 끝이 아니니까 계속 아 지난번에 굉장히 핑크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저희 그 세워주시게 나가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얘기가 많았죠? 아 엄청 많았죠. 왜 벗고 있냐? 왜 이렇게 분홍색이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 어떤 시술을 하신 건가요? 아 시술은 안 하고 앞으로 이거 먹으면 좀 더 핑크핑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으로 왔어요. 예, 메카시스 얘는 이제 1985년도에 스티브 메카시라는 사람이 미국 오리건주에 클리어 크릭이라는 증류소를 예. 이제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딴 이제 오, 얘는 메카시. 미국 최초의 싱글 몰트 위스키고요. 향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트 위스키예요. 그래서 오리건주에서 증류 숙성시킨 술이고요. 오크통은 이제 오리건에서 네. 나오는 그, 예. 오리지널 오크인가 보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끝에서 굉장히 고소하네. 예. 피니쉬가 정말 좋아요. 네, 엄청 고소하네요. 이게 약간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비 오는 날 딱 생각날 만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경험이 있나요? 얼마나 아, 차이신 것 같은데? 아니, 며칠 잘 만나고 잘 만나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이번에 또 세워주시길 또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자기야 사랑해. 날 보고 하면 카메라를 보고 해. 자기야 사랑해. 어이구, 네. 내가 자기인지 알잖아요. 아 예. 미국에도 보면 지금 싱글 몰트 위스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다양한 시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 얘가 그러면은 원조란 얘기예요? 예, 최초의 이제 크래프트 시장을 얘가 열었다고 보시면 어제 클럽 갔어요? 아 오늘 또 이태원에서 핫하게 놀고. 아 누가 어디 클럽 트랜스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 친구들 걸리면 안 되는데. 오늘 또 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뜯으면 또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 이따가 그 트랜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여기 뒤에 스톨리부스로 오세요. 아, 그래서.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예. 일단은 조금 있다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예. 이거 저희 주시는 건가요? 아. 예. 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대본에 오드베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수요 주식회가 네, 이걸 주셔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요 주식회를 네. 보자마자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저쪽...